이겨맨 로블록스. 예. 자, 오늘은 이 기본 하우스에다가 저희가 비밀 기지를 만들 거예요. 비밀 기지, 비밀 기지, 비밀 기지, 비밀 기지. 그것도 땅굴 비밀 기지를 만들 거라고. 우와, 땅굴? 완전 땅굴, 어렵겠다. 나 들어와봐. 자, 여기 평범해 보이는 집이지만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사실. 오. 예. 어디? 자, 여기 책장 뒤에 클릭하는 거 있지? 오. 눌러봐, 미오얌. 어때? 와, 비밀 기지, 비밀 통로다. 비밀 통로. 여기에 들어가면은 오. 비밀 벙커가 있는 거야. 여기 꾸밀래. 그래, 네가 인테리어 여기 해.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비밀 통로가 있어? 아이, 그럼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쭉 올라간 다음에 뭐 나가는 것도 똑같이 나가면 돼. 됐다. 너 나와봐, 미오염. 그리고 이 소파 뒤에 비밀 통로 있다. 안기 쇼. 자, 오, 여기도 멋있다. 지하 벙커를 여기다가 만들 거야. 우와, 진짜 지하로 내려오는 느낌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 누가 더 지하 벙커를 잘 만드는지 내기하자.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쁘게 만들 건데 난 지하 벙커도 이쁜 게 좋아. 너는 안 이쁘... 조용히 해. 그래, 우리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시청자 투표로 결정해보자고. 예!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멋진 지하 벙커를 만들게요. 시작! 시작! 미호야! 어? 오늘 학교 끝나고 데이트할까?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역시! 어디가 좋을까? 어쨌든 밖에 나가서 카페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그러자. 잘 됐다! 나 오늘 PC방 가려고 했는데. 그치? 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 났어? 어? 뭐야? 핵폭탄이 떨어진대! 빨리 집으로 가서 숨으라는데! 와, 빨리 도망쳐! 미호야, 일단은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방독면을 써야 돼, 방독면! 빨리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빨리 우리 입양마을이 사라질 거야, 너 근데! 너 근데 똥파리처럼 생겼어! 뭔 소리야? 니 얼굴이 커! 빨리 뛰어! 빨리! 나 그런 걸 따지고 싶냐고! 우리 집에 벙커가 두 개 있거든? 우리 집 가서 지하 벙커로 가면 이 핵폭탄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빨리 뛰어! 넌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래, 사람들도 다 이사 갔나봐! 폭탄이 떨어져서 빨리 벙커 어디 벙커 여기 자, 일단은 그래, 이 소파 뒤에 비밀 벙커가 있거든. 빨리 와. 죽. 복. 내 머리 나 거꾸로 매달렸어. 오, 됐다. 너 왜 갑자기 그랜저래? 그랜저. 이제 방독면 벗고 가보자. 방독면 이제 벗어도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 내가 100년 전에 만들어놨던 벙커가 있거든. 근데 너희 집에 벙커 두 개라고 하지 않았어? 응. 근데 왜 이쪽으로 온 거야? 여기도 하나의 벙커거든. 자, 여기가 바로 벙커야. 오. 자, 여기 보면은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통조림하고 물이 많아. 생존 용품이거든. 간단하게 여기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와. 여기서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구출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라디오를 틀고. 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은 원래 지도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지도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지도 대신 똑똑하다. 이거 여행 배낭도 있고 뒤에 보면은 환풍구야. 이거는 환풍구도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침대에서 간단하게 잠자면 돼. 난 위에 침대. 너 완전 꼈다. 네가 뚱뚱해서 그래, 미호야.
네가 뚱뚱해서 못 나오는 거. 어 됐다. 됐다 됐다. 응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어야지. 어? 근데 그거 알아? 뭔데? 사실 나도 너희 집에 벙커를 만들었어.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사실 만든 벙커고 이번에 미호가 만든 벙커 보러 가자. 아 그러면은 구독자님들한테 투표하자고 하자. 그래 그래. 자 어떤 만약에, 어떤 벙커에서 어?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할지. 핵폭탄 터진다고 하면은 어떤 벙커에 숨어 있을지 고르라. 아 어떤 벙커가 좋을지. 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너희 집의 벙커는 진짜 벙커스러웠어. 그치. 완전 생존할 수 있는 건 다 있어. 자 내 벙커는 이쁨에 치중했지. 좋아 일로 가보자. 오케이 고 일로 와. 오 통로가 완전 멋있는걸? 와! 우와! 야. 짜잔! 우리 집 벙커야. 야 입구부터가 뭐야 튼튼해 보이는데? 들어가볼까? 어 뭐 연기가 뭐야 연기가 나 여기서 불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불났다 벙커에! 아니야 온수야 온수 여기야 온수. 온수? 와 온수가 나와서 그런 거야. 와 너 뭐야 완전 벙커야! 이쁘지 이쁘지. 아 나 내 벙커 말고 여기서 살래. 여기서 더 아늑하고 어 맛있는 요리하면 살래. 와 아니야. 요리도 어 요리도 할 수 있는 벙커라고? 아 여기는 이제 마법을 조금 부릴 수 있어가지고 이 양초도 어 절대 안 꺼지는 양초고 그래. 와 이거 완전 여기서 생존할래 여기서. 와 여기서 있으면은 야 평생 야 여기서 오 배추 농사도 할 수 있어? 아니 이 배추는 마법의 배추라서 절대 안 썩어. 광합성 필요 없어. 와 여기서 살면은 진짜 평생 핵폭탄을 피하고 살 수 있겠다. 배낭도 그럼, 있고 그럼 여기서 농사하면서 먹고 지내면 돼. 대신 평생 가면은 이제 고기는 못 먹겠지. 뭐 미호가 만든 건데 진짜 잘 만들었잖아 생각보다. 뭐야 그치 이거 완전 내가 밀렸네. 아니야 아니야 잘 너희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너희 집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어쨌든 어떤 그치 어떤 벙커로 해서 어? 우리가 생존할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러 가자. 자 여러분들 자 이 책장 뒤에 있는 벙커 그리고 이 소파 뒤에 있는 벙커 자 미호 벙커 여맨이 벙커 둘 중 어디 벙커에서 생존하시겠습니까? 빨리 우리 집 벙커라고 말하셈. 미호도 잘 지었지만 저도 잘 지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맞아요. 제 벙커도 투표해주세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벙커에서 생존할지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예.